자, 터키에 대해서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만은 큰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트럼프 발이다. 또 트럼프의 주요 타겟은 사실 아르헨티나 터키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게 뭐 공지의 사실이고 또 중국의 대응이 그만큼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중국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터키, 러시아, 중국, 트럼프와 각을 세우는 국가들만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분석가들의 얘기고 설득력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키가 1m가 되는 사람이요. 그 63cm 되는 사람하고 붙어서 진다. 예. 그러면 그 1m 키가 진 사람, 키가 있는 사람은 이건 바보죠. 그래서 GDP로 보면 미국이 100이라고 그러면 예. 중국이 63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1라운드에서 그것은 뭐 명약관하게 예. 이 일방적인 승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근데 봐야 될 것은 이 전투하고 전쟁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투가 여러 개 모인 것이 전쟁인데요. 예.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전쟁에 이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왜 터키냐 그럴 때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가장 약한 놈부터 잡아먹는다. 예. 그래서 가장 터지기 쉬운 쪽부터 이제 건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 사이에서 환율하고 주가가 이제 많이 이제 떨어지고 빠졌는데요. 예. 이걸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는 것이 문제인데 예. 그 빠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율이 절하가 한 7% 정도 된 건데 예. 이것이 트럼프가 영향을 줘서 그런 거냐 아니면 중국이 선제적으로 절하를 시킨 거냐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절하를 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 그러면 7월 달 이제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7월에 예.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여전히 200억 불 이상 늘어났고요. 예. 이 외환 보유고도 한 70~80억 불 늘어났습니다. 예.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위안화가 절하야 될 이유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이유는 트럼프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 예.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보완 차원에서 중국이 환율을 먼저 예. 절하시켜 준 것인데 이게 가능하냐? 예. 이게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이제 완전 자유변동 환율제지만 중국은 이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라고 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통화 제도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환율을 이것을 자의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환율 저하는 절하는 저것은 중국 정부가 손댄 것이지 미국의 압력 때문에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주가가 이번에 한 27% 정도 떨어졌는데요. 예. 지금 중국의 그 수출이 한 20% 정도 됩니다. 미국이라는 게. 예.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더 빠진 거죠. 그래서 예. 주식시장은 뭐 심리게임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더 선반영된다. 빠진 거다. 뭐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라는 측면에서 한 7% 정도 위안화가 절하가 됐는데 이게 이제 중국인민은행 혹은 중국 당국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몇 달 있으면 10월 달 되면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선 트럼프가 또 그거 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외국의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걸 더 그냥 더 한번 때려볼까? 이런 유혹도 느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 조작국 지정은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예. 뭐 3% 이상, 200불 이상 뭐 이런 예. 조항인데 예. 이것이 지난번 그 조건에서도 맞지를 않아서 한국이나 미국이 다 빠진, 저 중국이 다 빠진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레인지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 환율 조작국 지정의 요건을 바꾸지 않으면 예.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다음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외환 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돼 있어서 헤지펀드나 뭐 이제 투기자들이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외환 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이제 분야가 아니고 반면에 예.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이제 여외 시장에서 이게 환율을 그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중국은 최근에 보면 그 외관 선물 거래에 대해서 이 보증금을 20%를 0% 20% 올려놨습니다. 증거금을 올렸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레버리지 축소하는 조치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말씀하신 그런 움직임에 대한 선제 조치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고 예. 중국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점은 중국은 외환시장을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네. 일정한 금액 이상의 유출이 있을 때 정부가 예. 명령으로서 비준을 받아라. 예. 그래서 돈을 못 갖고 나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외환 통제 능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외환시장을 통해서 이 강한 압력을 넣더라도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나 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예를 들면 그 뭐 터키 그 리랑화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중국에는 없고 만약에 중국 인민의 결심해버리면 일순간에 환율을 뭐 조작이라고 해야 될지 통제하면서 헤지펀드 플레이어들을 그냥 싹쓸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위안화가 그런 그 헤지펀드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2년 전인가요? 홍콩에서 그렇죠. 그 환조작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 2016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홍콩 당국이 결국은 중국 당국인데 예. 이 금리를 확 올려버린 거죠. 예. 그래서 금리가 폭등을 하기 때문에 이 헤지펀드들이 그 코스트를 감당할 수 없어 레버리지를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손을 들었던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이 오픈돼 있지 않고 예. 그것을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이 무역 분쟁을 넘어선 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무역 전쟁으로까지 갈 거라는 그 걱정 속에서. 사실 중국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너무 일찍 기존의 정책인 도강양회에서 탈피해서 위대한 중국, 중국몽, 뭐 굴기, 일대일로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중국의 어떤 확장이나 이걸 막으려는 조치들을 촉발시켰다. 그래서 결국은 결자의지 차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당국자들이 다시 쓸어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아 제발 그렇게 좀 해줘서 그냥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희구가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주먹이 어떻게 생겼냐고 그러면 이제 튀어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예. 반대로 보면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한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쪽의 시각에서 보냐의 차이인데 지금 그 중국이 중화굴기를 얘기를 하면서 너무 오바를 했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예. 근데 다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역사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중화굴기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이 세계 정책하고 관련되는 문제지 예. 중국의 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은 넘버 투가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올라오면 반드시 제압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구소련이 그랬고 예. 일본이 85년에 미국 GDP 한 40%를 넘어가면서 바로 견제를 당했고 그런데 예. 이번에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미국이 지각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 소련이나 일본 한 40% 정도 왔을 때 이제 죽였지만 지금 중국은 작년에 63%, 금년에 예. 68%, 예. 내년에는 73%. 그래서 너무 늦게 이제 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중국의 굴기라기보다는 미국이 바라보는 넘버2를 다루는 법에서 이미 이것이 스케일을 넘어갔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실제적으로 일찍 손봐야 되는 것은 오바마 1기 정부 때 예. 한 35% 됐을 때 이걸 손을 봐야 되는데 안 했다는 그때 거죠.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때 뭐 본인들이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기 예. 때문에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예. 이걸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역대로 가장 이제 센 넘버2를 만나게 됐고 이제 그것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냐는 건데 지금 미중하고 관계는 지원 지퇴 관계 첫 번째는 같이 춤추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이 춤추는 단계에서 예. 이제는 협상의 단계로 가는 거죠. 예. 그 다음번에는 이제 협상이 결렬되고 나면 예. 기존 체제를 해체 붕괴하는 과정으로 갑니다. 예. 결렬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놓고 보면 같이 춤추는 단계에서
그 실력 탐색한 게 2017년이라고 그러면 예. 2017년, 18년 넘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분노를 하는 거죠. 예. 지금 단계는 2018년은 서로 치킨게임 하는 단계입니다. 어허. 그래서 이 치킨게임의 다음 단계는 협상을 뭐 할 수밖에 없는데 협상에서 잘 되면 윈윈이고 최악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 무역 규모가 서로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예. 생길 겁니다. 예. 그리고 협상 결렬이 되면 이것은 이제 서로 보복권 조치를 더 가속화할 거고 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이제 문제가 되면 기존에 있던 모든 질서를 다 엎고 새로운 이제 형태로 가게 되죠. 저게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그렇습니다. 간다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으로 네. 놓고 보면 아직 긴 저 여정에서 아마 2022년 정도가 갔을 때 아마 협상의 마지막 단계가 갈 것이고 지금 단계 같으면은 아마도 저것이 그 치킨게임 단계 1단계의 세 번째 수준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그 중국의 GDP가 60% 중반까지 따라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내년대 6%대 성장을 하게 되면 73%가 되고 미국도 성장을 하지만 중국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내후년 되면 88% 그리고 나서는 90%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 정도 되면 100%가 넘어가거나 그럴 거라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예전에 85년도 프라자 합의 때에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을 미국에서 찾기보다는 중국에서 찾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더 크게 듭니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주가로 아무래도 많이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이것은 일본이 1985년에 이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예. 이 견제를 당했던 예. 그 큰 사건 이후에 33년 만에 지원 G2가 붙은 겁니다. 예. 그럼 이것은 뭐 굉장히 큰 일인데 예. 사실 주가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크게 폭락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돈이 바라보는 이번 사태는 예. 협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무역 전쟁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사이버 전쟁입니다. 그 다음번 전쟁이 통화 전쟁이고 예. 마지막 전쟁이 소위 말하는 이제 슈팅 전쟁이 되는 거죠. 총 쏘는 예. 전쟁이 되는데 아직도 가야 된다고 하면 최악의 단계까지는 세 단계가 더 남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시장이 놓고 보는 것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 금융시장에서 놓고 보면 그 크레딧 마켓이 가장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 그 다음번 이제 통화시장, 채권시장, 지금 주식시장 이런 순서대로 반응을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주식시장 그 전에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이 과거에 있었던 큰 이제 변화가 있을 때처럼 폭락을 하나 이런 사태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시장이 바라보는 이 두 개의 사태는 최악을 상정할 수는 있지만 돈의 판단은 그렇지 않을 거다. 한 20% 하락하는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충 단기적으로는 돈의 하락폭은 대부분 다 왔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주식시장은 이미 27% 빠졌으니까요. 네. 그러면 중국 내부에 물론 이제 지엽적인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 사실은 장기 집권 체제를 확보를 하고 어찌 보면 시황제라고 불릴 만큼 절대 권력의 권좌 위에 올라앉아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최근 들어서 몇 건 있었단 말이죠. 대자보 사건이라든지 오물투척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그 내부의 어떤 변화가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하여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할 것이냐. 아, 나 좀 흔들리니까 일단 트럼프와의 전면전은 지금은 안 되겠다라고 도광양의 식으로 고개를 숙일는지 아니면 내부의 어떤 불만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더 강경책을 해서 국가주의제, 애국주의적인 방향성으로 갈래인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만약에 후자로 가면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는 게 정말 전쟁화될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중국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게 읽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제 묘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예를 들면 북경대에서 대자보가 천안문 사태에 처음으로 붙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진핑 초상화에 예. 뭐 이제 훼손을 시켰다. 예. 뭐 왕원인 상무위원이 이런 이번 외교 정책에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실각을 할 것 같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페이크 뉴스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예. 조금 이게 너무 침서봉대하는 예. 이게 뉴스다. 예. 그래서 이 북경대 대자보가 붙은 것이 북경대생이 붙인 것이 아니라 예. 74세 된 어르신이 붙인 것이고 예. 이것이 7월 4일 날 붙인 게 아니라 5월 달에 붙인 겁니다. 5월 4일 날 붙인 것을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마치 지금 당장 붙은 것처럼 그렇게 예. 이제 보도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예. 어쨌거나 중국의 경우를 놓고 보면 당 상무위원의 경우들은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전인대에서 이것을 당 대표 대회에서 이걸 이제 임면을 하는 것이지 예. 주석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해서 우리 내각 정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나오는 체제 위기라고 하는 한국에서 많은 언론은 제가 볼 때는 저것은 침소봉대의 이 느낌이 너무 강하다. 예. 그래서 그것을 백트로 보긴 어렵고 최근에 한국의 SNS에서는 그 지린대 그 금융학원 대학 원장이 이제 졸업 식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인기가 예.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논조는 아까 말씀하신 중국이 너무 오버했다. 예. 그래서 자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예. 이건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 중국의 이 상위 5%가 나라를 끌고 가는데 이 5%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재미난 것은 이 지린성 중국의 국가급 지도자가 25명 있는데 당세 1부터 25번까지 이 사람들이 예. 중국을 통치하는 핵심 인재들입니다만은 예. 이분들 중에서 지린성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허. 결국은 로컬에 있는 이제 어떤 작은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의견으로서 돌 수는 있지만 예. 국가 정책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중국의 지금 지도부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볼 때는 일전일패는 병가지 상사다. 한번 이거 싸움에서 지는 것은 전쟁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첫 번째 배틀에서는 질 수 있더라도 예. 이것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의 지도부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예. 이 전 세계 GDP의 15%를 차지하는 이 거대한 몸집을 예. 숨는다고 숨겨지냐. 예. 그리고 이미 이것이 영국, 일본, 독일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몸뚱이가 된 중국이 이것이 몸 피한다고 미국이 안 때리냐. 예.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중국하고 미국의 상태는 이것은 언젠가는 붙어야 되는 상태고 이 싸움에서는 질 수 없고 이것을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냐.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이 그 유소자기 정말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보고 싶다고 한 것이 최근 5년간의 이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참을 통해서 중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다시 등소평의 도강양의 스탠스로 굳어진 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태도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속마음이 그러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술은 상황 변화에서 바꿨지만 예. 전략은 그대로 가져간다.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 이 쓰러뜨리고 어떻게 미국을 추월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지 이번에 이런 사태 때문에 이것을 연기한다거나 이것을 안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게 문제라고 보는 게 한 봉우리에 뭐 두 마리 호랑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G2 간의 어떤 갈등 국면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뻔한 게 지금 경제성장률을 갑자기 그러면 미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6%대 경제성장률을 2%나 1% 줄일 재간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같은 경제 규모나 시스템에서 그러면 아무리 시진핑이 표정 관리라고 뭐 이렇게 도강양해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정말 2인자를 견제해야 되는 트럼프나 미국 지도층의 입장에서는 아, 저거 페이크다. 저 친구들 일부러 그러니까 약한 모습 보일 때 더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보면 미국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예. 중국의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예. 대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짖는 개가 무서우냐 조용한 개가 무서우냐 하는 것의 문제인데요. 예. 중국이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침묵의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예. 지금 트럼프가 쓰고 있는 무역 분쟁의 이 칼이 예.
중국 전체 GDP의 과거와 달리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이 GDP의 지금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중에서 3.6 정도인데 그것이 완전히 0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닐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게 반토막이 날아간다고 해도 1.8이고 3분의 1이 날아간다고 하면 한 뭐 1.2,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날아가는 것들은 중국의 내수를 더 키운다. 재정을 더 확대한다. 금융을 더 확대시킨다는 것으로 완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일본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제압했던 것처럼 브라자비 같은 선진국의 합의를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거나 환율을 절상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금 문제는 이게 과거와 달리 일본과 중국은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게 방위 측면에서 일본이 꼼짝 못했던 것은 국방을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호국이었죠. 보호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가 이미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EU 국가들의 G7 국가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허.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 한꺼번에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흔들어가지고 중국이 망하게 한다거나 그럴 재간은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무역 압력을 넣어서 정말로 원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중국을 지고 흔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건 금융시장 아니겠습니까? 금융시장을 열면 금융에 관련해서는 어떤 제조업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경쟁 상대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열어라. 그게 사실 트럼프와 미국의 속내라면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G2 혹은 그걸 넘어서 G1을 지향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그 국제화라는 건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답은 나와 있다. 시간의 문제지 중국이 열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거고 여는 순간 중국 금융시장이 올라가고 그 여파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다시 한번 온기를 주는 그 상황도 사실은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1인당 소득 6만 2천 달러인 나라에서 예. 철강에, 가전에, 자동차에, 보복 관세에서 다시 산업을 부활시킨다는 넌센스입니다. 예. 그래서 통상으로 협박하고 실제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강한 금융으로 돈을 벌고 싶은 건데 예. 결국 거기에 대한 대응책의 중국은 이것이 사이즈를 키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의 사이즈를 이것을 가장 빠른 속도로 키우자. 이게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인터넷 기업들. 예. 그다음에 10억 불 이상 되는 유니콘 164개 기업. 이런 이제 신성장 첨단 기업들을 특례 상장을 대거 시키겠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전략은 말씀하신 위안화 국제화는 장기 목표고 예.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사이즈 키우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급한 것은 저것은 위안화 국제화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에 보여지는 무역 감소로 인한 고용이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은 다행히도 재정이 튼튼합니다. 예. 그래서 재정을 지난번에 원자부 총리가 2009년에 세계적인 대불황 때 4조 위안을 풀었는데 예. 이번에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1조 위안, 예. 지방정부가 1.3조 위안 정도의 이 채권하고 재정 지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대응 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이즈 키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한국도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수출로 빈자, 수출, 미국의 압력으로 인한 수출의 빈자리를 적극적으로 채우려는, 그러니까 6% 성장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여건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투자든 아니면 통상이든 간에 그 기회를 우리가 잡으면은 사실상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버텨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늘이 무너져서 사선을 구멍이 있다고 예. 보여지는데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예. 이게 위축돼 있지만 중국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하면 SOC 투자를 늘리고 재정 지출을 왕창 늘리고 예. 이 내수를 늘립니다. 그 세 군데에 아마 한국이 예. 포커스를 한다고 알겠습니다. 하면 찬스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시간이 좀 아쉽네요. 전병서 소장님 좀 오랜만에 모셔서 더 깊은 얘기, 중국의 어떤 속내를 좀 더 들어봐야 돼.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정도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소장님 시간이 허락할 때 여건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쁘신데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장이 어렵고요.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들이 대내외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내일은 또 광복절로 하루 휴일입니다. 목요일날 다시 배울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도 증시라인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